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색소폰의 여왕 강민주가 추천하는 제6회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가 개최됩니다. 엘프 콘테스트는 프로 연주자든 아마추어 연주자든 색소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죠. 연주를 하다 보면 감탄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느낌을 끌어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엘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마추어 연주가들에게 실력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폭넓은 무대 경험의 기회를 줍니다. 이 정도면 즐거운 시험 아닌가요? 누구나 처음에는 아마추어에서 출발하잖아요. 항상 명확하게 안내해 주었던 누구에게나 고마운 엘프죠. 엘프 대회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든든한 명함. 프로들에게도 엘프는 항상 명함처럼 든든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연주가로 설 수 있도록 삶을 잘 조각해준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연주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 제가 예전에 대회에 참가한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멋진 경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음악인들의 놀이터입니다. 제 연주 중에서 끝사랑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엘프는 첫사랑이자 끝사랑 딱 그거더라고요.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는 계절로 보면 여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색소폰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뽐내시는 무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Feel so good. Good.